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라입니다. 오늘은 레이트값 알아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태행산 정상이고요. 오랜만에 올라와 봤습니다. 레이트값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종기 감도입니다. 최대 레이트, 중앙 감도, EXPO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데, 최대 감도는 최고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 자동차가 최대한 밟았을 때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제한을 둬서 50km까지밖에 못 달리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 레이트. 그 다음에 중앙 감도는 가속의, 뭐라고 해야 되지? 가속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요만큼 밟았을 때 10km씩 늘어날 건지, 요만큼 밟았을 때 10km 늘어날 건지, 이만큼 밟았을 때 30km 늘어날 건지, 이 속도를 조종하는 게 중앙 감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EXPO는, 요게 조금 애매한데, 풀악셀을 밟았을 때 100km까지 간다고 해요. 10초 걸린다고. 근데 EXPO가 낮으면은 10초 동안 10km씩 늘어나는 거죠. 10, 20, 30, 40, 50, 60 그래가지고 100까지 10초에 걸려가지고 되고요. EXPO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반대인가? 아무튼 그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10, 20, 30 이렇게 늘어나는 게 EXPO가 높은 거고요. EXPO가 낮으면은 1, 2, 3, 4, 5, 6, 7, 8, 9, 10, 30, 40, 60 막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움직이는 거는 살살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PO가 제가 조종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저랑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사실이라면은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저는 늘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선은 화면을 녹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설정에 조종기가 있습니다. 제어 조종기. 조종기에 보시면은 RC 감도라는 게 있어요. 제 RC 감도는 중앙 감도 20, 그러니까 속도가 가속이 20씩 늘어나고요. 최대 속도가 200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20씩 올라가지만 200까지. EXPO는 부드럽게 이게 일자로 돼가지고 20씩, 20, 40, 60 이렇게 늘어나는 게 EXPO가 낮으면은 그렇게 되고요. EXPO가 높으면은 1, 2, 3, 4, 5, 6, 7, 8, 9, 10, 20, 40, 60 막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빠르게 이 초반 구간이 되게 부드럽고 뒤로 갈수록 팍팍팍 올라가는 게 EXPO가 높은 겁니다. 자, 이제 EXPO 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다 취소하고. 아시다시피 스로틀 위로 가는 건 출력 있잖아요. 그거는 조종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롤, 내가 롤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를 잠깐만 멈추고 롤을 쳐보겠습니다. 높은 데에서 롤을 이렇게, 아 이건 요구나, 요 롤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다시 한번 롤 한 바퀴 이 정도 속도로 돌고요. 제어 조종기 RC 감도에서 롤을 최대 레이트를 많이 올려 보겠습니다. 1000까지 1090까지 올려 볼게요. 롤 좀 전에 롤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롤을 다시 쳐보겠습니다. 아예 이거 요지 롤. 오요 잠깐만. 아예 한 바퀴를. 아 씨. 이제 한 바퀴를 돌기 힘드네. 하나 둘 셋. 어. 자 이게 롤 속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요 잠깐만. 아예 한 바퀴를. 바퀴.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어.
자, 이게 이것이 최대 레이트값 차이입니다. 풀악셀 밟았을 때 최대 속도가 최대 레이트값입니다. 자, 이제 EXPU를 알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최대 레이트, 최대 속도, 최대한 밀었을 때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우선 최대 레이트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그 효과를 느낌을 좋게 해보겠습니다. EXPU를 엄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여도 이렇게 많이씩 움직여요. 이제 느낌이 오죠. 이제 알 수 있겠다. EXPU가 낮을수록 요 조금씩 움직일 때 움직이는 양이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 움직여도 이렇게 팍팍 움직이잖아요. 요렇게. 근데 요게다 확 돌리면은 이렇게 팍 돌아가지만,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만큼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지네. 이제 이 EXPU를 높게 해버리면은 자, 그러면은 요만큼씩 움직일 때 되게 부드럽죠. 지금 요만큼씩 움직일 때 거의 움직임이 없다시피 움직입니다. 요게 EXPU의 역할이에요. EXPU 최대 레이트는 최대 속도, EXPU는 요 중간 단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만큼 움직여도 이렇게 되게 부드럽죠. 지금 요만큼 이제 움직일 때 느낌이 오죠. 거의 움직임이 이제 없다시피 움직입니다. EXPU가 EXPU를 0.1로 매우 낮췄을 때 조금 움직이면 10m씩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0.99로 거의 최대한 높였을 때는 1m씩 이동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씩 움직였을 때 얘기지 풀악셀로 밟았을 때는 같은 속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감도라는 게 하나 있죠? 중앙감도 요거를 부드럽지 않게 해주고 이걸 부드럽지 않게 해주고 그럼 100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씩 흔들 때마다 100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감도라는 게 요렇게 흔들 때 100만큼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는데, 근데 요거를 중앙감도를 낮게 해버리면은 20이 제일 낮거든요. 20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이 옆으로 움직이는 게 20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요렇게, 요렇게 20. 물론 쭉 누르면은 처음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20씩 늘어나는 속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쭉 올려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중앙 감도를 500까지 올려볼게요. 500까지 올리시면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쵸? 중앙 감도라는 게 팍팍 움직여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가능합니다. 이 옆으로 그쵸? 움직이는 중앙 감도라는 20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영상의 차이처럼 기울기의 크기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EXPU와 중앙 감도는 연관이 되어 있었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EXPU는 기본값 0.54로 두고 중앙감도로 부드러움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리스타일처럼 움직이고 싶다면 최대 레이트값을 1000 이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네마틱으로 하고 싶다면 최대 레이트를 400 이하로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래갖고 못하겠다 이거 잠깐만. 그래갖고 저는 늘 영상을 좀 시네마틱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듭니다. 중앙 감도, 그러니까 그 딱딱딱 움직이는 그 양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속도 또한 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EXPU 이 조금씩 살살 움직일 때 부드러움을 적당히 절반 정도로 합니다. 저는 5.42 이거는 5.42 0.54가 기본값이에요. EXPU는 기본값으로 두고 최대 레이트 적게, 중앙감도는 제일 적게 이렇게 하는 게 제 시네마틱 영상으로 쓰는 조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조종은 되게 부드럽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부드러워요. 움직임이
이렇게. 대신에 이제 팍팍 꺾는 건 못하죠. 부드럽게는 되지만 팍팍팍 움직이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제 데이트 값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는 거, 그리고 팍팍 움직이지 않는 데에서 빛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 이런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모함도 좀 필요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주저하시면은 웬만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용기 내가지고 가실 거면 가시고, 아니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셔야지 갈까 말까 하는 순간에 사고 납니다. 그 사고는 무조건 나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가던지 말던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